자, 오늘도 증시각을 빨리 재보겠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입니다. 힘내십시오. 네. 어떻게 힘 나겠습니까? 힘이 나면 다행인데 이제 두려움에 떠실 거예요. 근데 네. 우리만 두려움에 떨었던 건 아니고 투자자 그리고 사람의 심리라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미국 그 S&P 500 차트 한번 보시면 미국 친구들이 얼마나 덜덜덜 떨면서 시장을 마감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네. S&P 500 하루예요? 네. 네, 하루입니다. 저기 개파락하면서 시작했어요. 왼쪽에 이제 개파락하면서 시작을 저 했는데 저 고점이 어제 종가 한참 밑이에요. 맨 왼쪽에. 네. 지금 보시면 장중에는 땡겼어요. 땡기다가 확진자가 나왔다. 뭐 트럼프도 뭐 우리 대응 잘해 막 이렇게 했는데 확진자가 나왔고 그다음 확진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감이 훅 밀려든 네. 거죠.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의 한국 코로나에서도 최고의 공포감 뭐냐면 어디서 왔는데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 터진 건데 이거를 모르니까 공포감이 커지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공포감이 커지면서 뒤로 갈수록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오늘 상황이 좀 걱정이 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니까 2.4% 정도 빠졌었거든요. 나하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네. 네. 2.4% 정도 빠졌었는데. 4시 반쯤이구나. 네. 그렇죠. 근데 회사에 출근을 도착을 해서 딱 펴보니까 4.4야. 이게 도대체 뭐야 할 정도로 추가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보시면 뒤로 갈수록 많이 빠졌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국면까지 봐야죠. 그래서 이제 선물도 폭락했다 막 이런 얘기를. 저기 나스닥이에요? 네. 이것도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뒤로 갈수록 무차별하게 지금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선물. 장이 더 열렸으면 더 빠졌을 거라고 계속. 그렇죠. 계속. 네. 네. 클로징 벨 울리기 직전까지 계속 팔려. 네. 자포자기 심정의 매도라고 네. 보셔야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말 고점 잡은 사람들은 정말 지금 황천 간 길이 열렸다 이렇게 할 정도로 12.81%가 또 빠졌습니다. 하루에 900달러 근처였는데 이제 700 깨졌어요. 어떻게? 왜요? 진짜 안 샀어? 아이고, 제가 봤어. 나 정프로가 사서 저렇게 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저는 이제 속이 시원 할 뻔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뭐 오히려 저런 공포감에 밀려서 좀 많이 빠진 게 오히려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좀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아니, 언제는 다행하냐? 뭐가 다행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 우리 각도기님은 늘 아니, 다행이야. 많이 빠져도 다행. 아니, 제가 이제 이번까지만 마지막 강세론자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은 네. 확실하게 긍정의 편에 서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덜덜덜덜덜 막 떠시는 분이 대부분 덜덜덜덜덜 이러고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어제 산이라고도 표현을 드렸던 건데 이 패턴이 똑같아요. 지금 어제는 브라질이 그랬지 않습니까? 7% 빠지면서 끝났잖아요. 브라질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진자가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의 이거는 중국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고 지금 다 돌아가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다른 이유를 찾으시는 분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샌더스가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 모든 것은 섞여 있겠죠. 일단 많이 올랐고 미국 같은 경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의 10%의 조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최근의 궤적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건이 가장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공포감이 이렇게 크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곧 그 코로나가 발생한 나라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게 이제 객관적인 평가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건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다르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워낙 많이 돈을 풀었고 중국은 특성상 지난번 2008년도 이후에도 그랬습니다만 위기가 닥쳤다르면 돈을 정말 많이 푸는 성향이 있어요. 아 근데 중국에서 확진자는 어떻게 되었나 아무도 관심이 없네. 중국 확진자? 네? 한 1,000명 정도 800명 1,000명 네 하루에 800명 1,000명 정도 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워낙 빠른 속도로 하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말이 거의 그 확진자 증가 속도는 하이라이트 아니, 찍을지 기사,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에 기사 검색을 해본 거예요. 중국 그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확진자 했더니 한국 게 나오고 중국 건 안 나오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단계를 좀 내렸어요. 거기는 그 심각 단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이? 예, 성마다 좀 다른데 단계를 좀 이렇게 우한 말고 좀 멀리 있는 데들은 단계를 좀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한 것이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도 오늘 그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규모가 크다면 규모가 크다면 지금 벌벌 떨리는 심정을 위로해 주실
주게 될 것이고요. 규모가 작거나 뭔가 불협화음이 있으면 또 거기에 따른 충격은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미 금리 동결에 대한 충격은 받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추경을 얼만큼 편성할 것이냐. 근데 이거 추경의 그 편성 규모가 그 우리 시장의 그 방향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시나요? 왜냐면 미국이 네. 저 자유낙하를 계속 하면은 네. 추경 그 10조든 뭐 15조든 뭐 5조든 그 큰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그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핵심적인 포인트를 네.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국 빅테크들의 향후 전망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게 네.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2008년도 이후 10년간의 랠리에서 핵심은 네. 미국 빅테크들이 이끄는 산업과 사회의 변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꺾이게 될 경우는 뭐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번 그 10년짜리 시즌이 끝난 거예요. 최장기 시즌이 산업 사이클이 끝난 거기 때문에 그 산업 사이클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순간까지는 없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도 해요. 예,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조정하고 다시 뭐 산업이 살 수 있다. 뭐 이런 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빅테크 산업 사이클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주가라는 건 항상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이거 너무 세다 너무 세다 이런 그 서로 간에 저희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앞으로 갔다면 지금은 약간 뒤로 가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산업 사이클이 무너질 것이냐 아니냐 이게 더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산업 사이클이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아, 그러니까 산업은 어쨌든 계속 가는데 그냥 주식하는 사람들이 뭐 많이도 갔다가 조금 더 갔다가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 예를 들면 강아지가 너무 멀리 가고 뒤로 간 거지 뭐 그 무슨 산업의 생태가 갑자기 무너지겠어요? IT 중심.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예를 들어서 산업이 이런 사이버 세상 저는 이제 사이버라이제이션이라는 신조어를 제가 만들었어요. 사이버라이제이션하는 세상이 아니고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쪽으로 넘어간다. 이렇다면 이 사업은 이제 끝난 거죠. 아, 네. 주도적인 네.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산업 자체가 새로운 걸로 이렇게 네. 가라. 그렇죠. 기존의 거는 이제 끝난다. 네, 그렇죠. 아.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 이번 건이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라는 것도 한번 고민이 필요한. 미국 시장을 좀 디테일하게 좀 볼까요? 네. 네. 기술주들의 낙폭이 좀 엄청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네. 막판에 정말. 저기 마지막에 2% 지수 빠질 때 기술주들의 하락폭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도 끝나고 나서 더 많이 빠졌습니다.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금리가 빠진 만큼의 배로 빠진 수준으로 빠졌는데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은 어떻게 되나 궁금할 정도인데 빠졌다가 조금 올라오네요. 금리가. 자, 그럼 보면 그 미국 지수들은 보시면 0.24% 정도 러셀 2000 어제 많이 빠져서 오늘은 3.6% 정도만 빠졌고요. 다 4%대 중반을 빼면서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도 3%대의 낙폭을 모두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게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그거의 영향 때문인지 98.44까지 쭉 밀리는 양상을 보여줬고 덕분에 유로는 다시 1.1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유로가 달러 약세가 됐다는 거죠? 네. 근데 달러 약세는 신흥국 자산 시장에 좋은 거 아니야 그랬는데 신흥국 네. 커런시는 더 많이 빠졌어요? 네, 그렇죠. 근데 달러 엔은 109.60이고 그럼 원은 어떻게 됐냐? 1212원이에요. 괜찮은 편이죠. 그러니까 어제 그 금리를 인하할 수 없었다,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가장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 떠나가면 환율 망가진다. 뭐 이런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잘 막았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원화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위안화는 더 안정되어 있습니다. 7.01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요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기대 언덕. 네. 오늘 아침에 기대 언덕 정도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미국 10년물은 마감 때는 제가 오늘 마감 지수를 따로 좀 적어놨었는데 1.296 그거 지금 나오나요? 제가 마감이라고 써놓은 것까지 네, 안 나오나? 안 나오는구나. 네. 1.296에 마감을 했어요. 10년물이. 네. 근데 1.264였어요. 제가 이거 글을 적는 작성하는 그러니까 네, 7시 때 네. 7시대 초반 정도 됐죠. 네, 7시대 초반에는 그랬고 지금은 어떠냐면 1.274로 한 조금 올라왔네요. 예,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1.263면 4.6BP나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2년물은 1.063입니다. 무려 8BP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결국 이건 뭐냐면 금리를 내려라 내려라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지금은 1BP 올라서 1.07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30년물도 4BP가 떨어지면서 1.758, 그리고 3개월물도 8BP가 떨어지면서 1.439%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험을 모두 몽땅 다 끌어모아서 역대 최저 금리, 그러니까 최강의 그 채권 시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작년도에 느꼈을 때 안 좋다고 느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위험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가장 코로나 이슈를 경제 최대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금융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논평들 나오는 거 보면은 뭐 피바다네 뭐네 막 하면서 논평들이 나오는데 이거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공포감이 미국 시장도 사로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금값은 뭐 많이 못 올랐습니다. 한국 금리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겠고요. 금값은 그 0.2% 가까이 올라서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달러 가격 떨어진 것까지 감안해 보면 네. 네. 대신에 이제 WTI는 거의 5% 빠지면서 46.30달러예요. 이 부분들은 물가 상승률을 뭐 이게 계속까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물가 상승 수준을 상당히 낮추는 요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유가가 빠지면 뭐 그렇다면 연준의 그 운신폭을 좀 열어주는 거기도 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구리값은 0.11%로 이것도 많이는 안 빠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중국 시장 한번 보시면 상하이는 0.11 올랐고요. 항셍도 0.31% 올랐고 SHCI도 0.87% 올랐습니다. 보베스파도 사실 장중에 거의 안 빠지다가 막판에 미국이 2% 추가로 빠지면서 그 정도를 빠졌습니다. 네. 2.59%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시 말씀드리면 나스닥 선물 시장은 지금 소폭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별로 보면 후덜덜하죠. 후덜덜합니다. 지금 애플 6.5%, 마이크로소프트 7.05%, 알파벳 5, 인텔 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4, AMD 7.3.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기술주들이 훨씬 더 크게 폭락하는 네. 양상을 보여줬고요. 테슬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려 12.8%나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연준 얘기를 한번 잠깐 하고 들어갈게요. 코로나 얘기는 이미 다 하셨을 테니까. 네. 연준은 지금 분위기는 4월에 금리 한번 내려야 될 것이라는 전망이 90%까지 올라갔고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코로나19 사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정책 조정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한 건 나온 거죠. 네네. 그다음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는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얘기는 또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클라라라든가 파월이라든가의 말은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중국 관련 뉴스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왜 자꾸 사실 중국계 이제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뭐 앞서간 시장이니까 보자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작업장 복귀율이 60에서 70% 정도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중국 내 매장 몇백 개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라는 소식이 운영하기로 했다. 네네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황들은 좀 이렇고 미국 경제 지표들을 보면 이제 이게 뭐냐면 4분기하고 1분기니까 대체적으로 좋아요. 대체적으로 좋고 캔자스시티 연내 2월 간할 제조업 합성 지수가 5가 나왔는데 지난달은 마이너스 1이었는데요. 이런 게 뭐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특별히 부동산이 계속 좋다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1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보다 5.2%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은 2% 상승이었거든요. 네. 부동산 시장은 지금 너무 좋은 거죠. 지금 그래서 미국은 그래서 주식 시장은 깨졌지만 다른 자산 시장은 잘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회복할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상황들은 이제 1분기 결산을 칠 때 우리가 그 숫자가 엄청나게 떨어진 숫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완화책이 있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냉정해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냉정해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현금 보유자 관점에서 시장을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주식을 몽땅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현금을 갖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건가. 예. 지금 이제 실제로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고려 중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들어갈지 말지에 대해서. 예, 기가 막히게 빠져나온 사람들이 극소수지만 있어요. 극소수지만. 언제 빠져나왔어요? 예, 극소수지만 코로나 지난 초기에 한국에 코로나 터졌을 그 신천지 터졌을 때 그때 했는데 하여튼 찾아보니까 극소수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려하고 있어요. 고려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이제 주식을 보유하신 분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가진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어떤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회사가 어떤 건전한지. 네. 그다음에 내가 투자한 기업의 산업 전망은 어떤지 그것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산업이 위기 뒤에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산업인지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런 일이 벌써 몇 번째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표적인 게 작년 8월 달 1번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내가 가졌던 그런 포트폴리오의 궤적들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었고요. 과거 폭락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한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나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빅테크들의 향후 전망입니다. 빅테크들의 향후 전망. 향후 전망입니다. 이거는 10년짜리 사이클이었는데 이게 거의 모든 것이다라고 표현해도 저는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산업 전망에 있어서. 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 네. 중국 상황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으니까요. 네. 네. 중국 상황들 그리고 대응하는 상황들. 우리나라도 만약에 대응을 잘해준다면 네.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네, 고맙습니다.